TV에서 내 얼굴에 이런 게 나오네요. 만약 친구들 못생겼다고. 뭐 혜리 보고? 응. 혜리 얼굴에 못생겼어? 그러니까 푸. 머리 풀으면 지금 머리 뻗쳐가지고 이상해. 아이, 그래도. 그래도 조금 꼬불 스타일이잖아. 꼬불 스타일이라고? 응. 뻗친 스타일 아니고? 아니야, 너무 뻗쳤어. 그래도. 아니야, 지금 예뻐, 혜리야. 이렇게 풀으면 더 예뻐. 풀러봐, 그럼. 가발 벗겨지겠다. 가발 조심하고. 가발은 아닌데? 가발 벗겨진다. 가발 벗겨진다. 가발 아니야? 원래 옛날 사람들 머리가 없지만 지금은 미용실 분이 해준 거야. 응. 떼어줄 것 같았어. 근데 떼어준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펴진 거네. 어, 그러게. 레디 고!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오늘 뽀로로 만두 생선을 먹어볼 건데요. 뽀로로 생선 만두. 레디 고!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오늘은 뽀로로 생선 만두를 먹어볼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고. 예. 나. 오늘 해리 TV에서 이벤트를 할 거야. 이벤트가 뭐야? 선물 주는 이벤트. 와! 어. 와! 친구들한테도 뽀로로 생선만두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생선만두, 광어 생선만두랑 명태 생선만두랑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릴 거야. 어떻게 드리는 게 나을까? 근데 모든 분들 다 드리고 싶은데 근데 아쉽다, 그치? 그죠. 그럼 구독한 분들한테 주면 어떨까? 응, 구독자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드려야지. 어떤 방법이 낫겠어? 어? 치킨 파파가 뭐야? 아, 어머!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근데 그분이 보실지 모르겠다, 근데. 뽀로로 생선만두 만들어주신 분 회사가 이름이 은하수산이거든? 아, 뭐야, 뽀로로라고 그랬더니! 뽀로로가 회사가 여러 개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은하수산이야. 아, 이름이. 아, 봉지를 만들어주려고? 어. 그래서. 그래서 사람, 큰 사람을 도움을 요청하구나? 근데 사행시를 짓는 거 어떨까? 그래서 그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들한테 10분한테 드리는 거 어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 거야? 치킨 만두. 그분이 안 보실 수도 있잖아. 왜 안 봐? 치킨 파파님 꼭 드리고 싶어? 응. 아, 그래서 치킨 파파님은 만약에 댓글 남기면 무조건 드릴게. 알겠지? 알았어.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어떤 분한테 드릴까? 자, 어디서 아이가 있었잖아. 애기였잖아. 주민 아기 받아. 어린 친구한테 주고 싶어? 응. 아.